안녕하세요. 우주마음입니다. 혹시 불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분, 나눠진 영, 영혼. 불령이 천생연분 중에 하나인지, 불령이 천생연분인지, 천생연분이 소울메이트인지, 여기 외국에서도 많이 의견이 갈라져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관계는, 인연은, 완벽한 로맨틱한 파트너와 평생 손붙잡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조금 달라가지고 처음에는 천생연분인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어서 그냥 이혼하고 또 정말 천생연분인데 이 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도 있고 또 몸과 마음도 뭐 전혀 맞지도 않는데 할수 없이 그냥 이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게 또 천생연분인가 싶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죠. 제 생각은 누구든지 이 삶에서 같이 태어나가지고 좋건 나쁘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주어져가지고 나와 가까운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 소울메이트.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맨날 싸우던 전 남자친구도 있을 것이고 나를 버리고 떠난 전 여자친구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막 속썩이고 있는 남편도 있고 바가지 막 긋고 있는 부인도 있고요. 자식이나 친구이지만 정말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소울메이트. 그리고 또 나의 인생을 전환시켜준 스승님들도 다 소울메이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당연히 이제 원하던 나의 이상형 파트너를 만났으면은 이제 소울메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제 생각에는 소울메이트나 천생연분 같은 말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딱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불령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불령은 그러니까 태초에 한 영혼이 딱 갈라지면서 다른 몸을 빌어가지고 각기 다른 삶을 쭉 살아온 영혼들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트윈 소울이나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는데 트윈은 쌍둥이고 플레임은 이렇게 타오르는 불꽃. 이두 영혼은 주로 여러 번 환생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최대한으로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끔 둘이 같은 인생에서 아는 사람으로 환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완전히 떨어져서 모르는 채 살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한 2012년, 12년 정도부터 불령들이 이 생에 같이 태어나가지고 재회를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다른 차원에 존재하면서 영혼만 연결돼가지고 재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헤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만나는 거니까 재회 reunion, twin flame reunion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불령에 관한 관심들이 아주 뜨겁다고 할 정도로 아주 커요, 여기서는.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접하는 외국 영성 사회에서는 그래요. 완전 넘버 원핫 토픽이에요. 그래서 불령에 관한 자료들도 많고 불령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힐러들도 많아요. 제가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세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당연히 있는 일이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예요. 또 불령이 아니더라도 이런 불령들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연인 관계나 아니면 또나 자신을 더 깊이 알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불령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이 정도를 아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또 이거를 배워서 미리 힐링을 해 놓으시면
아주 수월하실 거예요. 불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의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뭐 가짜 불량도 있고 또 임시 불량이라는 것도 있고 대리 불량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진실된 진짜 불량은 한 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 로맨틱한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은 연인 관계 위주로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일 흔하면서 제일 힘들면서 제일 복잡한 그래도 관심이 제일 많고 제일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토픽인데 최대한으로 좀 요점만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경험한 거를 그러니까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100%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누구도 100%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불량들이 무더기로 재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구 차원 상승, 어센션하고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많은 불량들이 만나서 집단적으로 아주 깊은 힐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성별 상관없이 지구상의 남성 에너지, Divine Masculine, 줄여서 DM, 그리고 여성 에너지, Divine Feminine, 줄여서 DF, 그러니까 이두 에너지가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고 또이 힐링을 깊이 함으로써 지구의 진동수를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불량들은 많은 불량들이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영적 수준이 높은 높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심지어는 만나기 전부터 그 둘의 에너지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야말로 플레임,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듯이 뻥 터지면서 잠재하고 있던 영적 능력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 능력들을 차원 상승하는데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빛의 일꾼, 라이트 워커의 역할을 지금 세계 방방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불량들의 특징은 주로 한 영혼이기 때문에 쌍둥이들이 이렇게 서로를 느끼듯이 상대방하고 텔레파시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 생각을 그게 말을 안 해도 다 통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좋은 현상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또 재결합을 할 때는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그러니까 천생연분들 만남이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만나짐이 이루어져요. 근데 불령 경우는 다들 육체적인 만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거나 아예 다른 차원에서 꿈꾸듯이 꾸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듯이 이렇게 상상으로 생활을 하듯이 근데 실제로 실감나게 그런 재회를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도 뭐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친근감, 그리고 그 친근감을 넘어서 그냥 첫눈에 그냥 천생연분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만나거나 만나기 전에 그두 사람의 전생이나 그냥 역사를 막 태초까지 영화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섹스라는 행위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육체, 시 공간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에너지 팽창의 경험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불량의 관계가 참 흥미롭고 신비롭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아요. 이 불량들이 느끼는 사랑은 그 강도가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정열적인 사랑에다가 그 우주의 큰 순수한 그 무조건 사랑까지 합쳐진 환상의 커플. 근데 원래는 이성의 사랑과 관련이 안된 우주의 무조건 사랑인데, 그큰 우주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인간으로서 최대한으로 그 강렬한 감정이 느껴지는 게 주로 이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불량들이 주로 연인 관계가 되고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불량들 케이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는 보통 인간들 생각으로는, 그리고 무조건 사랑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흡사한 성향들이 많지만, 그래도 뭐 신체 조건이나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성격 차이, 또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 등등 극과 극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공 케이스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그 고리타분한 캐캐묵은 그 틀을 깨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근데 아주 많은 불량들이 재결합을 한후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려움의 정도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만났었으면 좋았을 걸할 정도로 그 감당을 못할 정도로 심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성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불량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치유할 상처가 많고 업이 두터운 그런 사람들이 영성 공부는 소홀히 하면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불량을 만나면 그 상대한테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죗값을 호되게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고난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불량들이 서로 거울처럼 서로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제일 약한 허점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가장 아픈 곳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찌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상처를 힐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 허점을 교정할 때까지 계속돼요. 근데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령의 그 특이한 에너지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불령 커플의 한 명은 러너, 도망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체이서, 추격자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내믹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중 치유해야 할 상처가 더 많고 영적 수준이 조금 더 낮고 미성숙한 그한 사람이 주로 도망을 다니거나, 그러니까 추격자를 막 심한 푸대접을 하면서 추격자의 피를 말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추격자는 그런 파트너에 대한 집착을 못 버려요. 그리고 그 관계를 포기도 못 해요. 그리고서는 계속 끌려다니고 무작정 기다리고 그 파트너가 이런 대우를 계속 하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실연을 당했을 때그 후에 따르는 패턴이 있잖아요. 뭐 기다렸다가 원망했다가 또 다시 쫓아갔다가 하면서 반복되는 기대, 절망, 기대, 절망,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보다 100배 더 고통스럽고 또그 고통이 더 오래 가요. 여기서 그런 관계를 포기를 못하고 20년을 넘게 막 기다리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불량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추격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도망자도 자기 나름대로 너무 깊은 상처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힐링을 할 때까지 그냥 그저 안타까운 악순환이 계속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그 전문 불령 힐러들한테 가는 거예요. 불령들은 태초에 그 영혼이 갈라질 때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이별의 고통서부터 해가지고 또 많은 연인 관계에서 볼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더 깊이 들어가서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이유서부터 해서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자존감 또 자기 가치도 회복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상대를 탓하지 않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만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서 힐링을 해야 해요. 이 과정이 원래는 둘의 업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깊은 힐링을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것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힐링을 부지런히 하면 그야말로 큰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못 알아차리고 자꾸 피하고 거부하고 하면은 그냥 오랜 세월 이렇게 고달프게 살게 되는 거예요. 불령의 재결합은 그냥 낮은 의식으로 호기심에 아니면은 외로워서 누구를 사귀어볼까 아니면 그냥 천생연분을 만나서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서 될 것이 전혀 아니고 아주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이런 고생 끝에 나중에 알고 보니 불령도 아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불령도 아닌데 불령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불령들은 상상 밖으로 어쩔 때는 나의 이상형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일 수 있고 또 그런데 이제 나의 인간 마음으로 낮은 인간 마음으로 이고 에고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천생연분을 내가 못 알아보고 만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한테 천생연분 보내달라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참 황당하실 것 같아요. 또 불령들은 재회를 하면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불령들은 서로를 치유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목숨 걸고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떠나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치유가 된 거고 그 역할을 다한 거죠. 근데 이렇게 치유가 된 사람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다시 하나가 돼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효과는 1 플러스 1이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무한대가 돼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